평안남도 상원군에 있는 장리 고인돌. 형태면에서 매우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 장리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 중에서도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고인돌 축조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고임돌의 생김새로 고인돌의 발달 정도를 나누는데 후기로 갈수록 고임돌의 윗부분이 날렵해진다고 한다. 고임돌이 양쪽에 있는 고임돌이 두께가 보통 중에 한 5cm 됩니다. 그러나 우로 올라가면서 뚜껑돌하고 결부된 요모 여기에 와서는 칼등처럼 얇게 만들었다고 하죠. 이건 구조역학적으로 뚜껑돌의 중력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끔 벌써 타산을 한 겁니다. 석광준 박사에 따르면 고임돌은 땅속에 묻힌 부분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후기로 올수록 땅속으로 더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더라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된다. 건물을 지을 때 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지하를 더 깊게 파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무덤 칸이니까 무덤 칸의 시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묻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요 고인돌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문돌 역시 점차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고인돌의 한 부분이 여기까지. 처음엔 고임돌의 네 방향을 모두 판돌로 막았지만 후기로 오면 작은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이 문돌만 여닫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육중한 돌덩이는 어떻게 떼어낸 것일까?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보면 먼저 바위에 쓰레기를 박은 후 여기에 물을 뿌리면 나무가 팽창해서 바위가 잘려나간다. 돌은 통나무를 이용해 운반했을 것이다. 50톤을 운반할 때 필요한 인력은 약 400명. 덮개돌을 고임돌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흙으로 언덕을 만든 후 통나무를 이용해 끌어올린다. 다시 쌓은 흙을 완전히 제거하고 앞뒤로 막음돌을 세우면 이렇게 고임돌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초대형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그만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 세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거대한 고인돌을 축조한 집단은 과연 누구였을까?